리안의 어머니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서 PC방을 가자. 에티안, 나게 만원 멈추자, 만원만. 얘들아. 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10만원 보내자. 하나, 둘, 셋, 야! 역시 방학인 덤파지의 스쿼드 제노사이드. 리아야, 리아야. 어? 너 방학 숙제는 하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유, 뭐가 차량이라고 아니요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리아야. 너 컴퓨터 어? 방학 숙제 할 생각 없지? 응? 그러면 컴퓨터 압수야, 압수. 안돼, 레이드 죽였는데. 레이드? 그냥 엄마한테 레이드 당할래, 리아야? 엄마, 이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 엄마. 어쩌라고? 이 안에 사람들이 날 기다린다고. 빨리 내놔. 빨리 머리 딱 대. 근육 파괴자! 리아야, 방학 숙제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젠 근육 파괴술이 아니라 근육 십자 드라이버를 맞을 줄 알아, 알았지? 제대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근육 십자 드라이버를 맞으면 다음 생은 없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리아야 놀자. 리아야 놀자. 안녕 리아야. 아, 리아 아줌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리아들, 리아 친구들 아니니? 얼른 집으로 들어와. 네네네. 네. 리아야, 리아야, 친구들 왔다. 빨리 내려와봐. 아. 안녕 얘들아. 어이구, 왜 얼굴 왜 저러냐? 별거 아니야. 우리 리아가 별거 아니야. 아무튼 별거 아니야. 리아야, 엄마는 잠깐 옆집에 볼 일이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집에서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얼굴 찔리지 말고. 네, 방학 숙제도 꼭 해야 되죠? 그럼, 안 하면 아까 얘기 들었지? 십자 드라이버야, 십자 드라이버. 응? 네.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얘들아, 뭐하고 놀까? 야, 게임하자. 그래, 너희 집에 컴퓨터 있잖아. 그걸로 게임하자. 안 돼, 오늘 엄마가 나 게임만 한다고 컴퓨터를 얼굴에 던져서 이렇게 된 거야. 우와. 와, 너희 엄마 되게 무섭다. 그러면 뭐하지? 할 게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Thinking about?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PC방을 가야지. 홀리. 그렇지만 우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걸. 너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너도 없어? 나도 없어. 잠깐만. 이거 리안의 부모님 지갑 아니야? 그럼 진짜 좋은 생각 있어. 뭔데? 리안의 어머니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서 PC방을 가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에티안, 나게 만원 멈추자, 만원만. 얘들아. 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10만원 보내자. 10만원? 리아야, 그러다가 너 십자 크로스 드라이버를 당하면 어떡해. 아니, 그건 견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맵집을 무시하지 마. 대단해. 야, 좋았어. 그럼 오늘 가서 문화상품권도 사자. 야,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렛츠 고고고고. 내 돈처럼 써주자. 아니, 불로를 네가 왜 먹어? 에너지 파 받아라! 야, 똑바로 안 하냐고, 진짜! 아, 진짜 얘들아, 이렇게 게임하면 안 돼, 이래서. 이제 게임하다 보니까 배가 좀 고프네. 저기요, 핫도그 그 두 개만 갖다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리아야, 계산! 응? 에, 니한테 돈 있잖아. 계산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스킬로 마무리 짓는다! 받아라, 월화 무주정야! 받아라!
분명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갔으니까 PC방에 갔을 거야. 확실하지 확실해. 야야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해! 야 홀링하라고! 빨리 빨리! 어, 야 블루디가 왜 먹어! 아이 레드는 내 거야! 바로는 내 거야! 너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어! 알았어 컴퓨터를 뺏었더니 이제 PC방까지 와서 컴퓨터를 해! 응? 그 너희들도! 아줌마가 리아한테 컴퓨터 금지령 내린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같이 PC방에 올 수가 있어? 아 아줌마 그 오해예요 오해. 저희는요 리아가 아줌마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PC방 가자고 그 막 졸라가지고 저희는 싫다 그랬는데 리아가 맞아요.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아, 계속 괴롭힌다 했어요. 안 오면 말이죠. 예, 안 오면 막 때리고 버린다 그랬다고요. 뭐 리아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네. 느낌이야. 일로와! 파이어 드라이브 한번 맞아야지! 응? 그냥 드라이버! 리아야 방학 숙제 끝날 때까지 너는 외출 금지야 외출 금지! 절대 이모는 방학 숙제 끝날 때까지 안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았지? 내가 왜 출 금지를 할래? 무슨 소리야? 나도 저렇게 슬펐었던 적이 있었지. 누구세요? 어디? 아유 할머니 어디 혼자 가는 겨? 같이 좀 끌고 가게. 아이고 수고하네 배 고마워이. 경로당 가는 길인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 아유 가만히 있어봐 휠체어 좀 밀어줘. 아유 이거 뭐야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어디 쓰겠어 이거. 아이고 이거 남사시럽구려. 손 잡아주는 겨. 아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젊은이도 아닌데 아유 부끄러워. 아유 기다려봐 이 휠체어 밀고 좋은 데나 좀 가자고. 아이고 좋지요. 아이고 역시 수건아의 배는 아주 젠틀해. 우리 경로당에서도 아주 유명하지. 멋져 부러. 아이 무슨 소리 이건 원래 이거 하는 거지. 왜 원래 이렇게 다 밀어주고 하는 게. 아유 내 죽은 남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건아의 배가 참 젠틀하긴요. 그래요. 영감탱가요. 다 늙어가지고 아주 주책이야. 이 못질놈의 영감탱이. 아주 그냥 할머니들 한두 명만 또 아프면 세 집사님 네 집사님 잘 익었어. 천리 이거 30일 동안 압수해 압수. 그리고 외출도 금지야 금지. 알겠어 외출 금지.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하나의 무기를 내가 썼지. 이걸 한다. 어? 이건? 이게 뭐예요? 이것들을 이용하면 비밀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도 바깥 세상에 나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려. 좋았어. 하나 둘 셋. 내가 너 PC방 갈 거야. 방학 숙제를 내가 왜 해야 되냔 말이야. 우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유, 리아한테 내가 너무 심했나? 리아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같이 먹자. 아니, 어디 간 거야, 금 사이에? 그 사이 어디로 갔어? 도망치는 거 아니야? 여기 구멍을 뚫어놨네, 이 녀석이! 아니, 여기 뭐야? 리아, 이 녀석이 여기다가 이렇게 길을 뚫어놨구나, 응? 아휴, 어디로 간 거야, 대체? 이쪽으로 쭉 가면 리아가 간 곳을 알아낼 수 있겠지?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아우, 너무 재밌다 얘들아, 그치? 최고야. 역시 PC방이 제일 재밌다니까. 예, 진짜 최고야. 그저 꼴지. 역시 몰래 나와서 하는 PC방이 더 재밌어. 후후아. 리아야? 그냥 제발!